피해자야, 피해자. 왜? 응? 왜? 내가 비꼬는 적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응. 근데 이제 네 명에서 몰아가는 거야. 내가 어 고맙습니다. 너 비꼈네. 아니 너 진짜 비꼬아. 아니 이게 뭐냐면은 너 조금 본인이 아는 게 이게 평상시의 언어랑 유세윤 언어가 따로 있어요. 비꼬는 언어가 그때랑. 그 톤이 딱 달라 있어요. 달라 달라 톤이 딱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대화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뭐 대화를 해. 그러면 아 그래 진짜 뭐 그랬냐? 아 난 이랬어 뭐 이런 대화잖아요. 근데 얘는 뇌 중에 한 40% 정도가 기억을 해. 그 대화를 이걸로 비꼬아야지라는 그 기억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베트남 갔을 땐가 얼음을 이제 잘 주잖아요. 얼음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랬어. 야 근데 그 해외 나와서 그치, 얼음은 얼음. 웬만하면 먹지 마. 다 먹어야 돼.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얼음을 그냥 수돗물로 그냥 얼리는 게 많아가지고 배탈이 날 수 있대. 웬만하면 얼음 먹지 마. 그래서 내가 얼음 안 먹었어.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딱 이게 해놓은 거지 이 뇌가. 그리고 내가 해외 갈 때마다 얼음잔만 보면은 얘가 이러는 거야. 형 얼음 먹어도 돼? 형 얼음 먹어도 돼? 배탈 나는데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데 큰일 났다. 그런 거야. 형 이틀 뒤에 만나서 오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거든. 한번 말을 하면 아 그거 비꼰다는 얘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까 나랑 되게 진지한 얘기를 주고받았거든. 거기도 비꼰 거야, 비꼰 거예요. 야, 지금 숨어 있어. 우리한테 얘기해봐요. 뭐, 대화를 얘기해봐. 우리한테 얘기해봐요. 내가, 그러니까 뭐, 혼술 먹는다 요새 아, 사람들 만나기도 그 집에서 그냥 아,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해서 혼자 술 먹어. 혼자 술 먹으면 재미없는데. 이거. 아, 왜 내 말투를 그렇게 표현해? 혼자 술 먹으면 재미없는데. 이거 아 왜 내 말투를 그렇게 표현해? 아니 왜 내 말투를 그렇게 표현해? 여기까지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나 옆에서 들었어. 그냥 뭐 재미없는데 여기까지는 하나 둘이서 지금 있네.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 혼자 근데 나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더 지금 더 스트레스라 혼자 먹는 게 편해 그랬더니 아 옛날에 형 상석에 언론화해서 술 먹었을 때가 그립다. 오 맞아 맞아 그립다. 오 맞아 맞아 진심이잖아 진심. 아니 이게 처음에 혼술 심심한데 이거는 이제 궁상 맞다 이런 뜻이고 네. 아 옛날에 형 상석이 술 마실 때가 그랬다 에이그 망해가지고 얘 언어가 있지 에이그 망해가지고 얘 언어가 있지 그런 아니야 좀 더 비꼰 거 문제래? 그런 날에 다시 오겠어? 그만 내가 한마디 한 거 같다 소설을 쓴다니까 그래서 유세윤이랑 사돈이 되면 우리 딸을 비꼴 거 같아. 이거 지금 드셔보세요 하면 된장찌개 먹고 오 진짜 맛있다. 너 가게에 내도 되겠다. 이런 게 집 비꼬는 거. 진심이지. 뭐가 됐다는 거야. 맞았다는 거지. 맞았다는 거지.